와, 예쁘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차에는 테라스도 있는데 어때? 와우. When all the rivers flow into the ocean, every little wind turns into storms. 완전히 좋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아트원 글로벌 하이룸에 출고되는데 오늘의 영상 주제 돈 하지 말고 평생 한 번쯤 이런 차를 타보시면 어떨런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 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무진 후속 쪽부터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상부의 디자인 보조 제동동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이죠. 그리고 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카니발 글로벤 마크,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 그리고 바디키까지 장착된 나름 후속 쪽에서 딱 주행하다 보면은 아마 이 보조 제동동이 특히 예쁠 거라는 거. 자, 측면 쪽도 한번 붙여주시죠. 자, 외장 쪽, 야,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좋다. 깔끔하네. 자, 측면 쪽에는 하이루프에 뭐가 붙어있죠, 심표님? 사이드 어닝, 일체형 어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이루프에 딱 브라켓을 이용해서 일체형 어닝을 장착한 것도 사실은 국내 최초인데 아마 많이 따라올 것 같아요. 자, 본 차량은 내부는 아직 공개 안 했어요. 자, 외부 쪽에는 이렇게 일명 사이드 어닝인데 뭐 테라스라고 하죠. 테라스 하나 정도 딱 이렇게 달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너머에 하이루프 재질, GFRP 재질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까지 팍팍 도포가 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 냄새 차단 효과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역시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전면 쪽에는 바디킷까지 장착된 차량. 실내 쪽 궁금하시면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어디부터 갈까요, 심피님? 1열부터 갈까요? 네. 자, 1열 쪽 제가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심피님 비춰주시죠. 와, 어때요? 전체적인 분위기? 엄청 과해다. 이야, 요트 같은 분위기. 우와, 리얼 카본 핸들. 탁, 저거 잡으면은 진짜 드라이빙 할만 나죠. 뭐, 포르쉐에 들어가면 한 뭐, 300만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오,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모두 크림 베이지 되어 있고, 우와, 네온 커블도 장착되어 있어요. 1열에 2개, 그리고 후석에 2개가 장착되어 있고, 이제 더워지면 아이스 커피 먹을 때는 꼭 필요합니다. 맞죠, 심표님? 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는데, 자세히 비춰줘봐요. 이렇게. 돈. 동주오빠 TV라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차주분입니다. 매일 실시간, 매주 월요일 실시간 방송하더라고. 인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분께서 이 차를 가져가는데, 뭐 사연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용인 전시 차량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꼭 이 차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멋있어요. 깔끔하고. 노래 하나 들어볼까? 돈.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요. 네. 와우, 노래 좋다. 여기까지.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자, 1열 쪽 비춰봤는데, 1열 쪽 우리 차를 광고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동조오빠 TV를 더 광고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보고 계십니까? 자, 2열 쪽. 과연 우리 동조오빠가 선택한 2열은 어떤 내용인지 비춰주시죠. 짜잔. 자, 2열도 마찬가지 요트 같은 분위기. 바닥,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바닥을 사용해야만이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레이 컬러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헤링본 스타일도 있는데,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누티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몸을 바쳐야 될 것 같아요.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는데, 본 차량 몇 인승이에요, 심피님? 7인승은 왜 타요? 릴렉션 시트, 릴렉션 시트 기능 한번 보여드려요. 자, 홀드 버튼 한번 쫙 누르면은, 뭐 요즘에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물론, 좋은 시트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본 시트는 순정 시트죠. 게다가 이렇게 발, 다리까지 쫙 올라오고, 오, 목쿠션이 있어서 너무너무 편타. 자, 제 키가 몇이라고 있죠, 심표님? 173이 키가 이 상태, 와우!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그런 느낌입니다. 순정이란 얘기죠. 기아 순정 시트란 얘기죠. 게다가 이렇게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 우와, 풀 트리밍도 했네요. 자, 다시 승차 모드로 할 경우에는 원터치 버튼으로 딱 올라오고 언더 서포트도 당연히 내려갈 것이고요. 야, 커튼도 오늘따라 예쁘네. 블랙 하드에 원단은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이 커튼이 있어야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개방 시에는 완벽 개방. 이렇게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이 아무리 벌려도 가리는데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은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햇빛 열기, 환기,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 있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이벤트 헌다운. 말이 너무 길다.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아트원의 자랑이죠. 상부 쪽에 뭐 디자인은 이렇게 보이는 대로고요. 일곱 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술이 없고 더불어 AS가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거 에어덕트 구조가 보이지 않는 곳에 U자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이는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이 여름철에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늘 설명하지만 앞쪽에 모니터 가기 전에 촥 풀 트리밍 여기까지 다 돼 있네. 그리고 샤무드 재질. 자, 모니터에는 동주 오빠 TV, 가수 하동주 돈. 1년 전 조회수 1.6점. 뭐야, 조회수도 얼마 없네. 우리 채널보다 아마 적은 것 같아. 동주 오빠 TV 구독도 한번 해주세요. 이 정도로면 선전 되나? 이거 차를 선전해야 되는데, 맞죠, 심피디님? 자, 2열 쪽에 7인승 릴렉션 시트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아에서만 하이리머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도 이렇게 좋은 하이루프를 생산한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후석 쪽에서도 비추고, 아직 멀었어요. 외장 쪽에 뭔가 또 테라스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큰일이네. 후석으로 가시죠. 아우, 진짜 날씨 좋죠, 심태희님? 네. 오늘 같은 날은 탁 바닷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탁 그늘막 하나 쳐놓고 그냥 탁. 아니지. 자, 후석 쪽에 외장 쪽은 제가 설명을 사전에 드렸고요. 내부 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후석 쪽 오픈했습니다. 오시죠. 자, 상부 쪽부터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야, 오늘따라 정말 예쁜데. 그리고 딱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등 가운데 쪽으로 주면은 등이 들어옵니다. 야간에 짐 실을 때 아주 유용하고, 뭐 캠핑할 때도 유용하겠지만, 그리고 밑에는 이게 뭐 옷걸이냐, 낚싯대 걸이냐, 기타 등 수건 걸이냐 하는데, 그건 뭐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서 다 변형이 가능하다고 심피디님 잘 알려주네. 아토마크가 들어가 있죠. 예, 네, 그리고 안에 쭉 비춰주시죠. 현재 상부 29인치 모니터도 동주 오빠가 나와 있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고, 지금 현재 2열이 릴렉션 모드가 아닌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뒤로 뺀 상태이죠. 자, 이 상태에서도 3열을 사용하려면은 2열을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도 바로 싱킹 시트를 꺼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싱킹 시트까지는 보여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오늘의 주제는 뭐죠, 심피디님? 테라스에는 뭐가 필요해? 워닝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체형 사이드 워닝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어 텐트보다 훨씬 더 편한 것이 사이드 워닝이라는 것. 제가 차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연도 해야 되고요. 자, 한 50cm 정도 이 정도로 빼준 다음에 다리 부분을 딱 빼주고, 와, 새 거요. 비닐도 안 뜯었네. 높이 조절 장치를 이렇게 해주고요. 마찬가지 후석 쪽도 앞쪽으로 당겨서 빼줘야 됩니다. 이때 내려올 때 차체 기스 안 나게 잘해야 됩니다. 기스 나면은 속 쓰리죠. 역시 다리 조절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다시 워닝대를 쫙 돌려주면은 워닝이 나옵니다. 오, 햇빛 차단되는데 이 위치에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워닝대는 다시 옆으로 놓으면 여기 기스나니까 앞쪽으로, 앞 유리 쪽으로 탁 놓고 다시 다리를 옮겨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옮겨주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역시 이렇게 옮겨줍니다. 다시 계속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와, 그늘막 어디까지 딱 내려왔을 때 반대로 돌려주면 딱 텐션이 걸리죠. 이 상태에서 다리 부분을 정리를 딱 해줍니다. 물론 다리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가도 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번 제가 나가게 쳐줄게요. 왜? 실내 공간을 넓힐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자, 이건 제 장비입니다. 제 장비를 가지고 오늘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팩.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죠, 선배님? 그렇죠. 팩 다 쏟아보자고 그냥. 우와, 많다. 왜 이렇게 많아? 팩이. 피안마 사이드 워닝에 들어있는 순정 팩입니다. 자, 그리고 아트원에서도 워닝 월과 이 기본 팩과 망치까지, 그리고 이 밴드까지 제공을 한다는 사실. 뭐를? 워닝 월을 살 경우, 자, 피안마 워닝만 살 경우에는 이 팩만 제공이 되는데, 이 팩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딱! 하나 더 박아줘도 돼. 무슨 얘기냐? 이 부분만 딱, 자, 이 부분만 견고하면, 지금도 바람이 좀 상당히 불고 있죠. 이 부분만 견고하면 웬만한 강풍에도 어닝 절대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들려버리면 뭐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물론 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만 어닝 달리는 거, 스타리아라든가 많은 어닝 사용자들, 유저들이 있는데, 이 팩 반드시 견고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도 제가 유튜브 방송 어느 정도 날아갈 수도 있어요. 특히 야유에서는 바람이 더 세기 때문에 견고하게 딱딱딱딱. 그 다음에 반대쪽도. 자, 이렇게 두 개 정도를 박아주면 이 부분이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꽉 조여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닝 월. 어닝 월은 전면 그리고 측면 두 개가 있죠. 총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자, 전면부터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왜냐,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 신이 이쪽으로 와서 비춰 주시죠. 이 부분에 홈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면 프론트 월은 이게 뭐라 그러지, 그 전문 용어로 뭐 우리 미싱 쪽에서는 파이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홈에 끼워 주면 됩니다. 끼워 주고 쭉 당겨 주면은 쭉 딸려 들어오죠. 쭉 당겨 주면은 전면 프론트 뭐 일단 50% 설치 끝. 그 다음에 요 벨크로가 있습니다. 벨크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주면 되고, 지금 현재 바람이 좀 나름 상당히 부는데, 실전이야 실전. 이거는 실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바닥 쪽에 팩 견고하게 박아 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벨크로를 쭉쭉 한번 맺어 보자고. 실전 반대쪽도 후딱 맺게요. 제가, 오, 바람도 많이 불어. 우와, 이게 실제 야인 나가면 심폐네. 바람이 상당하거든. 이렇게 벨크를 매주고. 자, 이 상태라면 안 되죠. 얘가 펄렁펄렁 거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어닝 월 팩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망치 어디다 놨지, 내가? 자, 어닝 월에 제공되는 망치, 그리고 팩, 그리고 밴드가 있어요. 자, 이걸 이용을 해주면 돼요. 측면 쪽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이 부분도 팔랑거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걸어주고, 걸어주고, 이 상태에서 쭉 한 번쯤 팩을 이용해서 딱 고정을 해주면은 튼튼해지죠. 반대쪽 거는 생략. 예. 그 다음에 측면 사이드 어닝 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측면 쪽은 이렇게 6개의 고리가 있어요. 6개의 고리 3개, 그 다음에 이쪽에 3개. 3개가 있는데, 역시나 걸어주면 돼요, 이거는. 뭐, 이쪽부터 한번 걸어줘 볼까요? 착. 착. 뭐, 착착인데. 그 다음에 안쪽도 착. 착. 뭐. 착. 최대한 당겨주고. 참 쉽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또, 와, 바람 분다. 이 부분을 물론 붙여서도 할 수 있지만 밴드가 있기 때문에, 자, 밴드 그리고 팩 그리고 망치 또 어디다 놨어, 내가. 정신없네. 팩. 자, 이 상태에서 또 칠 때는, 자, 팩 그리고 밴드 팩 딱 놓고, 자, 최대한 사선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밴드를 한쪽은 위쪽에, 한쪽은 아래쪽에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사선 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팩을 박아주겠습니다. 자, 야, 오늘 너무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죠, 선생님? 자, 이쪽도, 자, 고리는 두 군데 나눠서,
한 군데에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상태에서 역시 최대한 사선으로 펴서 자 박아주면은 와우 이쪽에서 비춰줘봐 심폐님. 지금 현재 그렇게 사선으로 해주면은 바람이 쫙 가면은 어떻게 돼요? 바람이 타고 위로 올라가겠죠. 아,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고 역시 메쉬창 아이들이 밖에 놀 때 볼 수 있는 메쉬도 되어 있다는 사실. 자 허는 김에 그냥 완벽하게 다 해보자고요. 자 한쪽에 이렇게 밴드 놓고요. 또 반대쪽에도 이렇게 팩하고 놓고 밴드가 엉켰어. 야 이리 와. 자 역시 여섯 개의 후크가 있는데 이제 후크 맞아 후크 이 명칭을 까먹었어. 후크가 있는데 이 후크 부분을 이렇게 글로벤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서 자 반대로 안쪽부터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야외에 나갔다 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감아야 되나? 자 요렇게 비춰줘봐. 이렇게 아 보이죠 거기서. 자 이렇게 여섯 개의 후크를 걸어줬습니다. 걸어준 상태에서 역시 밴드 가까이 비춰줘봐요. 여기다 두 개를 걸어도 돼.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두 개를. 근데 나는 이렇게도 걸어볼 생각이거든. 물론 여기가 팩을 박는 자리긴 다 자리인데 일단 사선으로 오늘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밴드를 당겨서 사선 쪽으로 당겨서 당긴 상태에서 또 최대한 세게 그죠?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밴드를 걸어주고요. 걸어준 상태에서 백미러 이 부분을 위로 가게 해야 돼요. 이렇게 덮은 상태에서 많이 쳐보니까 이제는 알아. 최대한 사선으로 자 이렇게 해서 또 박아줍니다. 팩을 빵빵. 자 어떠신가요? 뭐 이렇게 야 숨 안 차. 왜 이 정도로 가지고 숨 차겠어. 자 이렇게 사이즈 쪽에 테라스라고 해도 되려나요 심피디님? 테라스가 생겼습니다. 자 언제 어디든지 바람막이도 할 수 있고 그늘막도 할 수 있고 자 이 안에 한번 아득한 공간 비춰주시죠. 자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의자 두 개만 있으면은 여기서 충분히 뭐 시식을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이렇게 차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뭐 악천후 시에는 차 안에서 모니터 보고 뭐 한나절 뭐 즐길 수가 있는 그런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돈돈돈 동주오빠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제가 광고를 해주고 있네요. 하지만 그분 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한 번쯤 보여드립니다. 숨 안 차요 심피디님. 자 요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나름 불경기예요. 경기는 좋진 않지만 아트원에서는 늘 강조하는 것이 기본에 충실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차박 6인승 황제차박 4인승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7인승 승용으로 사용하면서 뭐 사이드 어닝 정도 장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또 나름 의전용 GV880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심피디님 고생 많았습니다. 바이바이.